기음 조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애널리스트 토크쇼, 애톡쇼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그 두 번째 이야기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통해서 시사점을 살펴봤다면 이번 시간에는 현 정부의 정책을 진단해보고 은행 업종에 미칠 영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부동산 얘기를 누구보다 쉽게 풀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죠. 우리 서영수 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지난 방송 한번 잠깐 제가 좀 그 정리를 해보면 부동산 정책의 성공 여부는 유동성, 즉 대출 관리에 달려있다라는 전제를 깔고 참여정부 시절에 LTV나 DTI 정책을 통해서 성공했던 사례를 한번 짚어봤고요. 앞으로 이러한 정책이 좀 더 실효성을 갖추려면 그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의미하는 DSR 규제를 강화해야 되고 금융소비자보호법을 통해서 약탈적 금융을 막아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우리 서영수 이사가 진단을 해줬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오늘 얘기를 풀어가야지요. 준비되셨어요? 예, 준비됐습니다. 자, 우리 현 정부 얘기를 한번 좀 얘기를 해보면 그 78.4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됐고 그 이후에 주택시장의 상승 추세가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진단하셨단 말이죠. 네. 현재 상황은 어떠한지 한번 짚어주시지요. 차트 먼저 보실까요? 예. 예 보시면은 확실히 이제 이게 파란색이 주택가격입니다. 주택가격 하락, 이제 상승률입니다. 상승률이 확실히 이제 최근 들어서 둔화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네요. 예, 예. 전세 가격도 계속 상승하지만 상승률은 약간 둔화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고요. 어쨌든 정부의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좀 효과를 보이고 있다. 예.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그 주택 가격이 마이너스로 가진 않았지만 네. 그래도 분명히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명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 배경은 뭘로 봐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죠. 예. 이에 앞서서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던 게 이 집값이 정부는 이제 집값을 하락하도록 하겠다라고 예. 했잖아요. 그런데 예. 저희가 과거에 지난 보고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난 시간 말씀드렸듯이 결국엔 집값을 하락시키려면 대출 규제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는 대출 규제가 빠졌다. 따라서 집값이 하락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예. 예상대로 지금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대출 규제를 제외한 거의 모든 이제 규제를 사실상 할 수 있는 규제를 다 정부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값이 이제 상승률이 둔화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크게 이제 네 가지를 들 수 있는데 결국에는 이런 겁니다. 집이라는 게 가격이 그동안 올랐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투자자가 집을 계속 샀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은 정부의 지금 정책은 뭐냐면 투자자가 집을 못 사게 한 정책. 예. 요게 핵심이다라고 봅니다. 정부가 정의한 투자자 이 부분은 다주택자이고요. 다주택자가 집을 못 사도록 한 정책. 뭐 가장 큰 게 뭐냐면 집을 살 때 제일 먼저 이제 걸리는 게 뭐냐면 취득세입니다. 예, 예. 그렇죠? 취득세는 피할 수 없는 세금인데 이거를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2주택자는 8%, 예, 3주택자 이상은 12%까지 올렸고요. 다주택자가 집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이제 공식적으로는 그냥 사는 게 하나 있을 수 있고요.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절세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법인, 그 다음에 신탁, 그 다음에 자녀 명의, 증여죠. 이런 명의로 이런 형태로 집을 사왔었는데 요 세 가지, 다시 말하면 신탁과 법인과 그 다음에 자녀로 증여하는 거,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이번에 규제를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편법적으로 집을 사는 게 다주택 사분 사는 게 대단히 어려졌다. 예, 요게 이제 키입니다. 어쨌든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일정 정도 그 실효를 발휘하기 시작했다. 그렇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아까 좀 차트에서 봤지만 그 전세 가격의 경우는 지속적으로 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전세 가격이 오르면 갭 투자 수요가 늘어날 수가 있는 부분이고 여전히 그 문제는 좀 그 심각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해석이 가능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전세 가격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실제 차트 두 번째 차트 보시면 이렇습니다. 뭐 전세 가격이 이게 2년 전 대비 상승률, 현재 시점의 상승률도 중요하지만 2년 전 대비 상승률이 중요한데
갭 투자가 가능하려면 2년 전, 다시 말하면 전세가 재계약되는 시점, 이전 2년 전 대비 지금 가격이 얼마나 차이가 나냐. 예를 들어서 뭐 10억짜리 아파트가 이제 2년 전 대비 전세 가격이 이제 11억이 됐다. 그러면은 집주인은 1억을 더 받을 수 있잖아요. 그 1억을 종잣돈으로 이제 활용을 해서 신용대출, 기타 대출을 이제 묶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시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이 계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전세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 집값의 상승 인디케이터의 선행지수다라고 얘기해왔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전세 가격이 이제 급등하는 상황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최근에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임대차 3법이에요. 예, 예. 예. 임대차 3법을 보면은 우리 계약갱신청구권, 그다음에 전월세 상한제, 예, 예. 그다음에 전월세 신고제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앞에 두 개인 이제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이 이게 제대로 집행이 되려면 어차피 그거에 사적 거래이기 때문에 어차피 정부가 개입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것을 개입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이 전월세를 제대로 신고를 해서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전월세 신고제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월세 신고제를 1년 유예했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월세 상한은 막아놨는데 네. 그걸 지키지 않았을 때 신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아직 유예되고 있다. 그렇죠. 라고 봐야 되는 예. 거군요. 그게 예. 이제 첫 번째 이벤트이 있고요. 거기다 두 번째 뭐냐면은 전체 전세 물량 중에 95% 정도는 이제 계약갱신을 청구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5%는 신규가 될 거고요. 근데 계약갱신 청구권에 행사하는 사람들은 현행 지금 전월세 신고제가 의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고를 안 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전월세 신고를 지금 안 하는 이 계약갱신 청구를 행사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아까 여기 차트 보시면 서울 같은 경우에 2년 전 대비 대략 10% 이상 올랐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은 계약갱신을 청구하게 되면 10% 이상 올린 가격에서 갑자기 5% 정도로 예,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월세 상한제가 5%니까 2년 전 대비 5%잖아요. 10%가 아니라 지금 가격이 갑자기 마이너스 5%가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95%의 이 계약갱신을 청구하는 사람은 현 시세 대비 마이너스 5%의 가격에 계약을 재계약을 하는 거고요. 신규 계약은 당연히 이제 향후 4년을 보고 이제 계약을 하다 보니까 뭐 지금 10%면은 아마 15%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된단 예. 말이에요. 근데 전월세 신고제를 하지 않다 보니까 이 95%의 계약은 신고를 안 하면서 데이터가 사라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신규 계약만 숫자가 나타나면서 전세 가격이 이상하게 왜곡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지금 상황이 나타나서 최근에 전세 가격 급등 현상이 더욱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 임대차 3법이 발효가 됐지만 그 전월세 신고제가 유예되고 있고 약간의 가격 왜곡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금 그것 그렇습니다. 때문에 예. 전세 가격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형성됐는데 실제는 거죠. 오히려 좀 다르다. 그런 부분들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집값이 이렇게 이제 안정화되잖아요. 그러면은 집주인 입장에서 본다라면 집에 대한 상승 가격 상승 기대감이 떨어지게 되니까 우리나라의 임대료는 월세든 전세든 굉장히 사실상 시세 대비에는 낮은 수준이거든요. 임대료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전세 가격과 월세 가격을 올리려는 니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전세 가격은 표면 가격은 계속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 정부가 이거를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추가적인 대책을 예. 내놓지 않을까 저희는 예. 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는 좀 대책을 가지고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계속 강조하시지만 사실 대출 규제가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도 우리가 체감하기에는 대출 규제는 충분히 강력한 거 아니냐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데 여전히 대출 규제를 더 강화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취지는 뭐예요? 자 보실까요? 예. 2014년부터 2019년까지 국가별 여신 성장률 비교입니다. 이 가계 여신이거든요. 예예. 예. 대출 규제 우리가 이제 표면적으로 우리가 주위의 언론이나 또는 많은 전문가분들 심지어 이제 부동산을 잘 하시는 분들도 이런 질문을 하세요.
우리나라처럼 대출 규제가 심한 나라가 어딨냐. 예. LTV 전 세계에서 예. 가장 심한 나라 아니냐. 따라서 더 이상 할 게 없지 않냐라는 그런 질문을 하세요. 여신 성장률이 제일 높네, 한국이. 그렇죠. 야, 근데 궁금합니다. 예. 예, 여신 성장률은 지금 주요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높고요. 그리고 2019년만 놓고 봐도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2020년만 놓고 봐도 제일 높아요. 따라서 거꾸로 본다라면, 부채의 증가율이 높다는 뜻은 거꾸로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자산의 증가율이 높다는 뜻이잖아요. 예, 근데 자산은 예. 가계의 자산은 대부분 부동산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집값 상승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이런 상황이 나타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정부가 이제 규제하는 내용이 보면은 LTV 규제, DTI 규제 있잖아요. 예. 예. 그건 주택담보대출 규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 2017년 9월 이후에 지금까지의 대출 순증액을 분석을 해보면 순수 주택담보대출은 전체 대출의 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담보 아닌 대출들이 훨씬 많이 늘어났다. 그렇죠. 그러니까 엄한데 규제를 했던 거죠. 예. 나머지 이제 개인사업자 대출, 전세자금 대출, 그다음에 신용대출 이런 쪽이 많이 늘어났고 나아가서 한국은 전세보증금이라는 별 아주 특유한 일종의 사적 부채가 있기 때문에 부채의 증가를 정부가 컨트롤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인 공식적인 규제는 많았지만 실질적인 규제가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 또는 규제의 구멍이 크다 보니 이런 결과를 초래한 거죠. 그래서 DTI가 아니라 총부채 상환 능력을 의미하는 DSR 규제로 가야 된다라는 부분을 또 한번 강조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나아가서 결국에는 사실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한다라면 뭐냐면 이 전세보증금조차도 DSR에 편입시켜야 돼요. 예. 그렇게 해서 그걸 지금 부채로 보지 않는다라는 아예 빠져서 얘기잖아요. 그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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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오히려 똑같은 A라는 사람이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해서 집을 사는 경우와 내가 갭투자를 해서 전세보증금을 이용하는 경우에 분명히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사람이 실질적인 리스크는 훨씬 더 낮음에도 불구하고 전세보증금을 이용한 사람은 리스크가 없게 나오고 주택담보대출은 리스크가 높게 나오는 그래서 대출 한도가 적게 나오는 이런 왜곡된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논리적으로 보면 전세보증금이라는 걸 분명히 세입자한테 돌려줘야 되니까 부채니까요. 분명히 갚아야 될 부채인 거 맞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그 부분까지도 DSR에 포함하는 게 과학적일 수 있다라고 좀 말씀. 당연히 그렇게 거죠. 해야 되는 예.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한 계속 대출의 구멍은 예, 계속 있는 상태이고 그러면 정부의 대출 규제가 이런 식이 나오면은 계속 촘촘하게 또 대출 규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대출 규제의 숫자는 갈수록 많아지는데 예, 효과는 별로 없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지금 해결책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DSR 제도를 강화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 실현할 수 있을까요? 우선은 근본적으로 해야 될 일은 안 그래도 정부가 DSR에 대한 이제 권고안이 있어요. 그래서 내용은 뭐냐면 DSR이 이제 평균 40%를 2021년 말까지 은행에게 맞추게 했고요. 비은행의 경우에는 60%까지 맞추도록 요구했어요. 근데 이제 권고사항이다 보니 은행의 또 여러 가지 영업 전략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예, 좀 이렇게 우야무야 되는 이런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독당국이 부랴부랴 이제 다시 창구 지도를 하는 쪽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정부의 어떤 이런 창구 지도가 잘 안 먹힐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런 DSR은 미국의 경우는 이게 법제화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들을 참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DSR이 정부의 권고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법제화까지 가야 되는 거고 그렇죠. 지금 얘기하시는 40%나 60%라는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이제 평균 40%거든요. 우선 거기에 문제가 뭐냐면 DSR에 편입되는 어떤 그런 항목들이 예를 들어서 전세자금 대출은 이자만 포함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게 구멍이 좀 있어요. 그거하고 아까 얘기 드렸던 전세보증금이 빠졌다는 부분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DSR 40%는 평균이 되면 안 됩니다. 예, 모든 사람이 40%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이드라인이고 글로벌 스탠다드인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도입 초기라는 이유로 느슨하게 적용했던 부분들이 있는 거죠. 자, DSR 관점에서 그 규제를 강화하자는 일을 좀 하고 있고요. 자, 또 하나의 축으로 계속 강조하는 게 그 금융소비자보호법 또는 이제 소비자신용법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셨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금융소비자 보호를 통해서 선진국과 유사해지는 제도라고 좀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이러한 금융소비자 보호법 등을 통해서 실제로 DSR 규제가 강화되는 쪽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이러한 논리적인 부분도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뭐 전에 말씀드렸지만 금융소비자 보호법, 소비자 신용법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금융 당국의 이제 규제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뀜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좀 개도국 중심, 그러니까 정부가 금융을 정책 수단으로 이용하는 데에서 그게 아니라 이제 금융을 어떤 그런 소비자의 보호와 금융 안정 중심으로 규제를 하는 그리고 나머지는 산업의 발전 그리고 이 늘어난 이익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하는지 그런 쪽으로 바뀌는 가장 결정적인 이 법이 소비자 보호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동안에는 모든 규제의 방식이 정부의 시각에서 규제가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그게 아니라 소비자의 보호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규제를 또는 금융의 어떤 시스템을 이제 보완하고 또 규제할 건가 이게 이제 기본적인 방향의 전환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전에 말씀드렸듯이 소비자 보호라는 게 무엇이냐. 단지 이자 덜 차지하는 그런 게 소비자 보호냐 아니면 민원 해결하는 게 소비자 보호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근본적으로 소비자의 보호를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거는 미래에 가계가 또는 경제 주체들이 어떤 금융의 활동 과정에서 엄청난 손실을 입어서 나의 인생이 망가지거나 기업이 파산하거나 이런 것들을 막는 게 소비자 보호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관점에서 온다면 상환할 수 없는 과도한 대출을 애초부터 좀 막을 수 있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 금융소비자 보호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부동산도 그렇고요. 가계대출도 그렇고 무리하게 대출을 한 상태에서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어떤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실업을 당한다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것들을 일시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가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의 부채를 갖고 있는 있도록 은행이 이제 그것을 적절히 컨트롤 해줘야 되는 부분들인데 단지 은행이 이익을 위해서 무리하게 대출해 준다. 뭐 심지어 최근에 제가 카드사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카드사에서 별도로 마이너스 대출을 또 하더라고요. 신용이 되게 좋으신 거 아니에요? 아 이게 이제 예.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최근에 이제 카드사가 이 마이너스 대출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예. 금리는 한 4% 정도에. 예. 그만큼 지금 계속 무리하게 지금 은행들이 대출을 지금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게 당장은 소비자한테 좋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예, 리스크를 키우는 그렇죠. 예,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거고요. 그게 한 사람이면 상관이 없는데 나가서 이게 10명, 100명, 100만 명 이렇게 모여지게 되면 이거는 시스템 리스크로 연결된다는 거죠. 그것을 통제하는 이 정책 방식이 이게 이제 소비자 보호이고요. 소비자 보호의 핵심은 당연히 무리하게 대출해 주는 걸 막는 거니까 그 무리하게 대출을 막는 예, 그 핵심이 뭐냐면 DSR 중심이 될 테고요. 따라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DSR은 더욱더 강화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게 자연스럽게 법제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소비자 보호 중심이 아니라 정부의 유동성 컨트롤 방식으로 DSR을 도입했다라면 앞으로는 소비자 보호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게 되면 이것들이 좀 더 어떤 정부의 어떤 경기 부양 수단을 위해서 줄였다 늘렸다가 아니라 아주 고정적으로 예, 법적으로 항시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럴 때 아마 집값 안정이 미국이나 다른 나라처럼 안정적인 상황이 실현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시장에서는 이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플랫폼 사업자들에게만 유리한 법이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있습니다. 플랫폼 사업자들이 그 마이데이터 사업이라든지 지급결제 사업 등에 진출을 하면서
금융 산업에 큰 변동이 올 수 있는 부분이고 네. 이것 때문에 은행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은행 업종의 주가가 약세인 거 아니냐. 이런 견해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게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이제 소비자 보호법은 뒤에 있는 거고 우선은 이제 앞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는 이제 현 정부가 이제 특히 이제 이전 금융위원장님께서 핀텍 쪽, 그다음에 4차 산업 혁명의 핵심 산업을 이제 핀텍 산업이라고 보았던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금융 규제 완화를 자체 내에서 하기보다는 외부의 어떤 그런 힘에 의해서 핀텍이라든지 플랫폼 사업자라든지 이런 거를 이용해서 금융의 일종의 독점적 지배력을 완화해서 소비자의 효익을 늘리자라는 게 이 정책 목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책이 은행하고 만들어서 핀텍 사업자가 있다면 은행은 두 손 두 발 다 묶고 그다음에 핀텍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참 차별적 규제 완화를 통해서 이쪽이 성장을 해서 어찌 보면은 시장의 금융의 또 그런 경쟁을 촉진시키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 거죠. 근데 이제 해석에 따라서는 약간 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느낌이 전적으로 그거는 의도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 역할을 했던 거죠. 그래서 금융의 규제 완화를 통해서 어찌 보면은 또 대출도 좀 많이 늘어나게 유도할 수 있고 그게 경기에 또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보았던 거죠. 근데 이제 금융위원장님도 바뀌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결정적인 건 뭐냐면 위기를 우리가 겪었단 말이에요. 위기를 겪고 나서 늘 그래왔듯이 이런 금융 규제와는 일반 제조업의 규제 완화냐 성격이 다릅니다. 과도한 규제 완화는 늘 금융위기를 이야기했어요. 2008년 금융위기, 우리 IMF 금융위기 있잖아요. 그게 발생한 직접적인 계기는 결국에는 종금사의 규제 완화였고요. 지방은행의 어떤 그 허용이었어요. 이렇게 이런 규제 완화가 사실상 위기를 쉽게 초래할 수 있다는 게 과거의 역사적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현 금융위원장 입장에서 본다라면 이게 보니까 이게 좀 걱정이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의 스탠스는 계속 좀 바뀌고 있습니다. 바뀌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기울어진 운동장을 수평적으로 하겠다는 거고요. 특히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도입이 된다라면 이런 거죠. 소비자보호법에 도입되면은 그 규제의 관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비자 관점이란 말이에요. 소비자 관점에서는 플랫폼 사던 은행이던 저축은행이던 그건 중요하지 않거든요. 어떤 대출을 판다라면 똑같은 형태의 규제가 진행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플랫폼 회사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동안에는 어떤 별도의 규제나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이런 일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소비자보호법 강화 이후에 징벌적 배상이 이루어지게 되면 플랫폼 사업자와 그다음에 제조업자의 공동부담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직결제 사업하는 경우에는 직결제 리스크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과징금이나 어떤 손해배상을 과도하게 징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이게 선진국처럼 현실화된다면 플랫폼 사업자가 지금 걱정하는 것처럼 금융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급결제 관련한 부분이 특히 보상이나 측면에서 봤을 때 플랫폼 기업들은 큰 부담을 느낄 수 있다. 그렇죠. 워낙 왜냐하면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카카오뱅크가 지금 천만 명의 고객을 순식간에 확보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온라인으로만. 그건 뭐냐면 순식간에 어떤 이벤트가 생기면 한꺼번에 손님이 나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시스템 리스크도 커질 수 있고요. 또는 뭐 이번에 디도스의 공격도 받았는데 이런 공격을 받았을 경우에 만약에 그게 뚫릴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도 대단히 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정부의 어떤 그런 정책적 변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미국의 예를 들어볼까요? 미국에 우리 보면은 가장 핀텍 뭐 또는 플랫폼 가장 선진적인 데가 미국이잖아요. 근데 미국의 아마존, 왜 미국의 아마존은 한국처럼 지금 마이데이터가 결국에는 금융을 아마존처럼 보험이던 어떤 대출이든 이렇게 플랫폼에서 다 파는 거를 말하는 건데 왜 미국의 아마존이라는 회사는 미국에서
왜 그렇게 안 할까요? 예. 예. 말씀하신 뭐 지급결제라든지 그 모든 리스크들이 리스크가 예. 워낙 많아서 그렇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법이 강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 손해배상 규모가 우리가 이제 천문학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안 하는 요인들이 크거든요. 그런 점을 우리가 이제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어떻게 잘 정리되고 강화될 건지가 은행주에는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고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생각만큼 이렇게 플랫폼 기업들에게 유리하게만 가진 않을 거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은행업에게도 이런 마이 데이터 사업 이런 것들이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그런 그렇죠. 말로 예. 마무리를 해 주셨습니다. 시간이 어느새 벌써 저희가 약속한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우리는 이제 그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통해서 향후 나가야 될 그런 방향을 살펴봤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중요한 화두를 던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랬을 때 DSR 그 규제라든지 금융소비자 보호법을 통해서 좀 더 그 현명한 해법을 찾아가자라고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그 주식시장 참여자로서 지금 코로나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되는 게 상당히 두려울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 애톡쇼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수 이사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선물옵션 거래왕 이벤트 참여하고 총상금 1,100만 원의 주인공이 되세요. 매주 거래량 1위에서 10위, 총 4주간 시상. 월간 1위에서 3위, 상품별 시상합니다. 선물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